대선이 이제 2주 정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SNS 동향을 분석해보는 코너죠. 대선 2012 민심대추적 시간입니다. 네, 위키트리 김행부 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전 후보 얘기 저도 하기 이제 좀 지겹긴 한데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캠프 회단식 있잖아요. 네. 지지를 하긴 하겠죠? 이제 선거법에 제한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안 해도 지금 뭐 네. 대충 나오는 것은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표명은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안 후보의 지지 표명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원래 말로 하는 거니까 예. 그 규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안 후보가 어떻게 말씀하신 걸 또 민주당에서 받아서 그것을 확실한 지지로 또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죠. 예컨대 뭐 그 부분을 동영상을 따서 UCC라든가 SNS로 예. 돌릴 수도 있고 제가 선거법상 허락한다면 뭐 TV CF를 만들 그렇겠죠. 수도 있겠죠. 네. 어느 정도의 그 워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선거법에서 직접적인 지지는 공식적인 집회에서는 예.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치하겠다. 나도 앞으로 계속 정치하겠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른 쪽으로는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 예. 좀 할 수도 있겠죠.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네. 대한 언급도 있을 거란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 얘기할 수 있죠. 예. 네. 문재인 후보를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를 네. 계속 강조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 그건 선거법에 좀 걸릴걸요. 아, 야권 단일 후보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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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 직접적인 지지 표명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뭐 간접적으로 하시겠죠. 이제 만 네.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2시간 뒤면 안철수 네. 전 후보의 발언. 저희가 TV 속보를 통해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2시간 뒤에 이건 뭐 확인을 우리가 좀 네. 해보도록 하죠.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고 김행부 회장과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한 지지율에서는요.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8.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고 가정한다면 누굴 지지하겠느냐? 박 후보 45.8, 문 후보 43.3%로 격차가 2.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네. 같은 주제로 한겨레신문이 한국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현재 지지율은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4%포인트 앞서가고 있는데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도울 경우엔 문 후보가 47% 대 박 후보 43%로 승패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뭐 조사 결과마다 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이거 한겨레 조사는 뭐 아예 역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부회장님 감으로 보실 때 네. 어떻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는 할 건데 어느 정도 효과 정도 이 퍼센트로 본다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약 5%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당한... 네. 수치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지 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충 뭐 조사기관마다 대체 없이 한 5% 정도로 잡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오늘 만약에 지지 선언을 하시면 네. 하루 이틀 그 효과가 있다가 다시 49대 59로 51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잠깐 구도가 효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선거 구도가 이미 완전히 보수가 결합하고 예. 진보가 완전히 뭉치는 그래서 보수 대 진보 싸움으로 이게 판이 규정이 돼버렸거든요. 예. 이러면 결국 49대 51로 간다는 거죠. 그럼 박근혜 필승론이 아니죠, 되겠네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네. 저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한 번 문 후보가 이제 첫 번째 조사 기간 동안에 네. 한 번도 앞서는 조사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첫 주. 예. 그 이번이 두 번째 주인데요. 네. 두 번째 주에서 그 이번 주 내에 역전되는 조사가 많이 나와야만 된다고 보는 거죠. 기세 싸움에서 네, 기세 역전을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엿보게 네. 되는군요. 이제 세 번째는 거의 안정 단계로 가거든요. 네. 이번 주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새누리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예.
그냥 단순히 오늘 지지를 어느 정도로 표명하시든 거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러 가지 계속되는 구애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뭐 두 분이 직접 만나는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런저런 계속해서 액션이 취해진다면 네. 지지율이 박빙 혹은 역전될 여하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49대 51에서 정말 네. 그 눈 터지는 개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새정치 네. 프레임이 예.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잠깐 반등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곧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깐 반등했다. 네. 그렇지만 여하튼 뭐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차이가 어떤 조사에서는 심지어 10% 정도 그렇죠. 앞서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여하튼 조금이라도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저희는 또 대선 방송 때 개표 방송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포인트 차 뭐 이러면은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진 않아요. 드는데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예. 게 그 97년도에 그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의 지지가 약 1.6%인가? 예. 차이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예. 또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도 2.6% 정도 굉장히 박빙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별로 어렵진 않은 게요. 두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트렌드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트렌드가 만약에 계속 가면서 좁혀지는 추세면 그냥 위에 있는 분이 이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닥 어렵진 않을까. 만약에 그렇군요. 이게 역전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역전을 시킬 수 있으면 그 민주당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주에 역전을 못 시키면 세 번째 주에는 거의 그대로 가더라고요. 아. 차이가 좁혀지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쭉 간다면 네네. 결과도 그대로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네. 반전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번 주 중에 네. 하지 않으면 반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아, 참. 문재인, 안철수, 이 심상정 이 세 분이 이제 합치게 되는 구도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그리고 선진통일당 이인재, 여기에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가 뭉쳤어요. 그렇죠. 효과는 새누리당도 좀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보수와 진보가 그야말로 1대1 양대 대결 예.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요. 예. 지난 5년 전 선거만 해도 이회창 후보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표가 좀 갈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이 그야말로 보수와 그 진보의 양대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말 그래서 자꾸 이념 대결로 치닫고 네거티브로 치닫고 이런 이유가 그런 데 있죠. 그렇군요. 네. 네. SNS 민심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SNS에 나타난 민심. 두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비율이요. 50.2% 대 49.8%로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아주 예. 팽팽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를 언급한 글은 긍정적인 의견이 47% 정도.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언급한 글 62% 이상이 부정적 의견이었습니다. 네, 대선 프레임에 대한 SNS 민심도 좀 알아봤는데요. 유세 초반에 제시됐던 박정희 노무현 구도는 70% 가까운 SNS 이용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요. 그 후에 제시된 이명박근혜 구도에 대해서는 84% 이상이 긍정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면요. 아까 예. 조금 전에 그래프에 나온 거에 보면 문재인 박근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50대 50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 의견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TV 광고 이후에 뭐 의자라든가 패딩 점퍼, 뭐 안경, 예. 뭐 이런 걸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후보가 SNS에서도 정말 박빙의 구도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금부정 대선 프레임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예. 것이 그 박정희 노무현은 그 부정적인 것, 즉 박정희 노무현 프레임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네, 10명 중에 7명은 예. 이 프레임은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급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근혜로. 예. 그랬더니 84.1%가 긍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얼핏 보면 아 이명박근혜 프레임이 유권자들한테 맥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해요? 네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 트위터에서 여론이 잡히는 게 그때 어떤 진영에서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싸웠는지가 그대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트윗이 많았던
했던 것은 그때 TV 광고 이후에 서민에 네. 대한 공격이 많아서 그게 예. 증가를 했고요. 이명 박근혜 때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SNS 상에서 여하튼 초기 프레임을 잡은 것에 실패하고 예. 급선회하니까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되겠다라고 그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뭐 문성근 상임 고문이라든가 그 서영석 기자, 서울대 조국 교수, 서교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일종의 SNS에서 빅마우스거든요. 이분들이 네.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이 처음부터 다 네. 들고 일어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악수하고 찍은 사진을 막 이렇게 트위터에 날리시면서 네. 그 이명박근혜를 엮는데 일시적으로 전부 다 나오다시피 하면서 트위터를 뒤엎은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서영석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위터에서 1위를 했는데 박근혜가 패적 운운하는데 노무현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 아니다. 다소 서투른 정권이다. 반면 이명박근혜 정권은 처절하게 실패한 정권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스스로 패족이라고 부르고 안 부르고는 양심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뭐 또는 안희정이 패족이라고 자처한 것 자체가 실제보다는 크게 책임을 지겠다고 한 자세다. 이명박근혜 정권 인사는 어느 누구도 패족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 무리 중 양심 있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증거다. 네. 그걸 거꾸로 공격하는 박근혜 씨도 양심은 쓰레기다. 뭐 이런 식의 트위터가 뭐 엄청나게 뒤엎으면서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명박근혜에 대한 옹호 트윗으로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잡힌 거죠. 빅마우스들에 의해서 트위터가 어느 정도 왜곡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우리 트위터 그 서울지사로 발령한 그 이지수 씨, 김지수 씨가 아니고 이지수 씨. 김수지 씨가 아무튼 상업이 그래요. 그분이 예. 이제 트위터 코리아 서울 대표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도 지난 전번 대통령 선거 때는 완전히 진보 진영이 판을 좌지우지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트위터가 공론의 장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자기네 미국 트위터 본사에 특별하게 부서를 하나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네. 뭐를 했냐면 공화당 쪽에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을 찾아가서 개정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팽팽해야 진정한 논쟁의 장이 되고 이것이 미디어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였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시면서 저희 위키트리 한번 방문하셨었는데 한국에서도 너무나 트위터가 진보 쪽으로 그 완전히 치우쳐서 이것이 좀 문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네. 자칫하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예. 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보와 보수가 아주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이쪽 여론이 확 쏠릴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는 저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2, 3일 지내면 다시 이게 평정심을 찾거든요. 네. 때문에 그 트위터 여론을 오해하면 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민주당 쪽에서 아 이것을 보고 이명박근혜 프레임이 성공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선거에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조언을 만으로요. 대선 네. 전체 민심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얘기신가요? 이제 이명박 노무현 이런 프레임 예. 말고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지만 네. 결국 맨 앞에 아까 문재인 박근혜 트윗 버즈량은 박근혜 후보가 조금 앞서면서도 거의 팽팽하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실제 선거 결과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보면은 두 분이 굉장히 팽팽하게 5차 범위 내에서 싸운다. 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지지를 하시더라도 예. 뭐 며칠 동안은 좀 출렁거릴 수 있지만 다시 또 그 프레임에 다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부회장님 그러면요. 이 초반 프레임 싸움 대결에서 네. 어디가 더 잘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은 뭐 박근혜 후보가 꼭 잘했다라기보다도 예. 여하튼 민주당 쪽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노무현 프레임도 그렇고 이명박근혜 프레임도 그렇고 네. 원래 민주당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 과거든 미래로 각을 예. 잡았다가 실제 선거전에서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예. 이유가 이런 그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처음부터 예. 그 안철수와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것을 전제로 선거 전략을 다 짰다가 일종의 이제 그 좀 안 맞은 거죠. 거죠. 아름다운 네.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예. 두 번째 광고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아직, 아직 못 보셨어요? 예. 두 번째 광고가 이거더라고요. 박근혜 후보 쪽은 사투리들을 쓰는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서 박근혜가 네. 바꿔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5년의 실패를 그대로 담았더라고요. 그때 등록금이 치솟았고 그 저기 뭐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5년에 대한 정권 심판. 이게 결국 이명박 프레임인데 좀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막 달려요. 예. 참여정권 때도 똑같았다. 네. 그 자꾸 그 민주당이 과거 프레임으로 가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 미래를 얘기해야지 될 텐데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안철수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지 프레임을 하면 예. 지지를 하면 그 프레임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과 함께한 민심 대추적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